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5,000명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큰 문제점은 진행함에 있어서 오류나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 원성을 살 수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어그로성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단지 그 감사함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에서 문제점이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었죠.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애매하게 진행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죠. 저에게 많은 댓글로 힘을 실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큰 메이저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서의 수입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벤트는 당연히 공동구매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무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판매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 엄청난 손해이겠죠. 하지만 그 감사함에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이렇게 5,000명을 만든 것 자체에 정말 감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처럼 AS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식물을 보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처리를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물을 이벤트로 하는 것에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식물을 포함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해당 영상의 댓글에 신청 댓글을 주시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벤트를 하신 어떤 유튜버 분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에 어떤 아이템을 희망하시는지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당첨 여부를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는 분들은 저의 당첨 댓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로 자세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받으실 주소 등등의 정보이죠. 첫 번째, 이벤트. 우선 이벤트 항목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엑스칼리버이고요. 식물 이벤트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만약 배송을 받으셨는데 AS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셔도 아쉽지만 불가합니다. 일반 분양이나 교환의 서비스와는 많이 다르죠. 해당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께만 물건을 보내려고 하고요. 꼼꼼히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엑스칼리버를 두 개 정도 준비하려고 하고요. 댓글에 엑스칼리버 희망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비비에일리 세트이고요. 비비에일리와 일반 제라늄 한 개를 포함한 세트입니다. 원래 위드로망스 세트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물러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AS가 불가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고 나서 물러버리면 솔직히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잘 되었습니다. 위드로망스 대신에 비비에일리를 한 세트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늄 전용 양액 제라킹인데요. A와 B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아이이고요. 직접 구매를 한 새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토입니다. 시즌이 여름을 앞두고 있는 타이밍이라 상토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상토는 인터넷으로 제가 구입을 하고 배송지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토를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에 상토라고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아무도 희망하시지 않으면 왠지 상토는 삭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익명성의 특이한 상황으로 이벤트한 식물에 문제가 생겨도 AS를 못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해당 부분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 좋은 뜻을 담아서 준비한 이벤트이기에 모두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루틴 이벤트를 하면서 두 번째 챕터로는 생각일기 개념으로 삶의 루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꾸준함, 실행력에 대한 생각인데요. 어느 유명한 작가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냥 앉아서 글을 쓰고 하루에 10장씩 글을 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기분이 별로여서 힘들다. 날씨가 별로여서 힘들다. 오늘은 이래서 힘들다. 이런 핑계를 나 스스로에게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저에게도 업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아예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언어의 경우는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많은데요. 회사에서 여러 기회를 주고 하여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놀랐죠. 혹시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 중에 이러한 특혜가 있으니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10%도 안 되는 사람 또는 제 경험적으로는 5%도 안 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정말 귀찮은 경우도 많고 하기 싫은 경우도 많은데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유명한 유튜버 신사임당님의 말씀처럼 Just Keep Going 하는 개념입니다. 5,000명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문구일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다른 복잡한 생각을 피하면서 계속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댓글로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는 꽃과 열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님과 함께 꽃과 열매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